그대로 깨어나겠습니다. 네. 눈 감으시고, 모른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깨어날게요. 그런 뭐, 여타신, 뭐, 정령이든 뭐, 신들이든 간에 더 중요한 건내 안에 고차원적인 참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하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현상계는 그 시대의 관행에 맞게 좀 맞춰줄 뿐입니다. 네. 그때 마음은 진심을 다해 깨어서 하시되 네. 맞춰주는 겁니다. 내 안에 참나가 더 소중합니다. 대우주의 신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깨어서 에고를 내려놓고 깨어서 존재하십시오. 모릅니다. 예, 에고는 모릅니다. 오직 모를 뿐. 깨어나시면 그 상태로 오직 존재할 뿐. 이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깨어날 수 있습니다. 에고를 내려놓고 작은 자아를 놔버리고 큰 자아로 보다 큰 자아로 우리는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텅 비고 고요합니다. 에고가 떠들지 않습니다. 지적거리지 않습니다. 뭘 원한다, 뭘 해주라, 뭘 하고 싶다. 다 에고의 소리입니다. 그러려면 필연적으로 생각을 일으켜야겠죠? 방금 이런 생각들을 하려면은, 그래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에고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 에고는 시시각각 주무시기 전까지 잠깐 졸기 전까지 하루 종일 떠듭니다. 그 에고를 내려놓으셔야 여러분들은 절대계 참나의 세계로 나아갑니다. 찰나라도 여러분들은 생각을 그칠 수 있어야 여러분 안에 근원자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자리를 만나시면은 에고는 입을 다물게 되고, 여러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 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그걸 표현하려고, 말로 표현하려고, 생각으로, 이거 맞나? 틀리나? 불허하지 마십시오.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참나 앞에서는 잠시 에고를, 입을 다물고, 머물게 해야 됩니다. 깨어 계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참나와 합일되어 있습니다. 어떤 원하는 것도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오직 존재할 뿐. 그 존재감에 만족하십시오. 깨어서 존재하는 상태가 여러분의 가장 근원적인 상태입니다. 한 생각 일어나기 전 상태. 그 상태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십시오. 생각을 그치고. 졸리시면 살짝 의식을 일깨워내면서 무의식으로부터 빠져나오시고, 의식의 산만함은 모른다로 생각을 끊어주고, 존재하시면 텅 빈과 성성한 의식의 각성, 이두 상태로 텅 비면서 동시에 의식이 선명한 상태, 이 상태가 여러분의 존재감입니다. 공적 영지, 텅 비되 한 생각도 없고 의식은 또랑또랑한 상태가 여러분의 참나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 안주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모를 뿐, 오직 존재할 뿐. 이두 가지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 상태로 쭉 흐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멈춰 계시면은 평온과 평안함이 깃듭니다. 에고를 쓰는 데만 익숙해져 계시기 때문에 이 평온함을 견디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멈춰 계시면은 참나로 계시면은 내 안에서 어떤 희열이, 법열, 선열이 올라옵니다. 편안하고 오히려 바라지 않는 게 나의 진정한 상태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에고가 바라는 걸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그게 맞는지 그런지도 모르고 하루 종일 뛰어다닙니다. 시끄럽고 복잡하고 잠시라도 근원에서 쉬어주시면은 아, 원래 인간 본 바탕은 이런 상태였구나라는 게 거기서 만족감과 또 다른 에고의 만족이 아니라 존재함으로 오는 만족감과 뭐라 말할 수 없는 희열감 법열이 올라옵니다. 그 상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십시오. 생각도 졸음도 아닌 텅빈 각성, 에고가 없는 가운데 의식만 또랑또랑한 상태, 그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깨어서 존재하시고. 그 상태로 쭉 흐르시기 바랍니다. 깨어 계십시오. 생각에 끌려가지 마시고, 잠에, 혼침에 빠지지 마시고, 나의 본 상태는 텅빈 각성, 공적 영지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를 유지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잘 깨어나신 겁니다. 깨어서 존재하십시오. 그렇게 깨어 계신 상태에서 깨어있는 상태 유지하시고 그대로 의식을 하단전으로 보내보겠습니다.
이제 분석은 마치고 단전호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깨어서 하단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전에 집중하신 상태에서 이제 들려드리는 물방울 소리에 맞춰서 호흡 길이를 조절하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네, 단전만 느끼시고 일체 다른 것은 모른다 하십시오. 들리는 소리에 맞춰서 마음속으로 1, 2, 3 들이마시고 1, 2, 3 내쉬고 이렇게 호흡을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학은 어렵지 않습니다. 깨어서 하단전 바라보면서 소리에 맞춰서 1, 2, 3, 4, 5 들이마시고 1, 2, 3, 4, 5 내쉬고 단전 바라보면서 집중하시고 소리에 맞춰서 1, 2, 3, 4, 5 들이마시고 1, 2, 3, 4, 5 내쉬고 이렇게 들숨과 날숨을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에 끌려가지 마시고, 졸지 마시고, 의식을 단전에 보내면서 집중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은 모른다 해주시고, 오직 모를 뿐, 오직 단전만 바라볼 뿐. 깨어서 단전 바라보면서 소리에 맞춰서 1, 2, 3, 4, 5, 6, 7, 8, 9, 10 들이마시고 1, 2, 3, 4, 5, 6, 7, 8, 9, 10 내쉬고 이렇게 들숨 날숨을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집중하시고 하단전에 들리는 소리에 맞춰서 1, 2, 3, 4, 5 들이마시고 1, 2, 3, 4, 5 내쉬고 이렇게 들숨 나숨을 번갈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은 하단전에 두시기 바랍니다. 1분 남았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눈 뜨시고요. 네. 이제